지금은 국민들의 의혹들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것이 또 저희 22대 국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쳐보고 본 행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견마를 모두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손빛깃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도 괜찮습니다. 특검거부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분노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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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명대원 특검관철 국민이 승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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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명령이다. 특검으로 수사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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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의 수사비 특검으로 규명하라. 이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다행스레 햇볕이 아주 뜨겁진 않습니다. 오늘 뜨거워요. 네, 자켓을 꼭 벗으시죠. 그리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. 예견되었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매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국민과 해병대에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.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. 하계 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. 이 어두운 때에 이미 새벽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시민 여러분, 최혜명과 박정은 대령을 위한 이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국민들이 해병대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.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. 우리가 박정은 대령을 지키려는 국민입니다. 국제시대 해병대가 앞장서서 하루빨리 종식시킵시다. 너희들은 해병대를 잘못 움직였다. 우리는 끝까지 간다.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. 반드시 이 내국로 절권을 타도하고야 말 것이다.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.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. 이길 때까지 싸운다.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 더럽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앞장서서 타도하고야 말 것이다. 온 국민이 너희들이 망하는 꼴을 눈은 똑똑히 뜨고 볼 것이다. 해병대는 반드시 이긴다. 필승!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 사실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.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해병대가 그 선봉에 앞장설 것입니다. 오늘
빨간 티를 입고 나온 저희들만 해병대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. 예견되었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매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국민과 해병대에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.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. 하계 봉화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. 이 어두운 때에 이미 새벽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시민 여러분, 최해병과 박정훈 대령을 위한 이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